농장에 있는 수백 마리의 소를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드디어 한 곳에 멈춰선 갑부. 마음에 드는 소를 발견했나 본데요. 소에 대한 고집은 어떤 상황에서든 예외가 없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등급이 6원하고 5불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소가 마음에 드네요. 갑부의 이런 노력은 언젠가 분명 빛을 발하죠. 좋은 소 최고 고급육만 찾아가는 사람. 무조건 고기가 좋아야 된다 얘기가 늙은 소는 안 되고 아주 젊고 모양새가 있는 소만 그러면 툭불이나 아니라 등급 나오는 소를 원하는 겁니다. 소를 사고 돌아가는 길. 도착한 곳은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조심해야 돼. 길도 없는 풀밭을 헤치고 걸어가는 갑부와 아들. 무슨 일인가요? 나중에 우사동이 이 끝까지 오는 거지. 완전 거의 이쪽 끝에 서서 찍고 전체가 참 이렇듯이 이렇게 되고 저 앞쪽에 대비사, 대비사 저 앞쪽으로 관리사, 대비사 그리고 전체 여기서는 전체 우사가 되는 거지. 한우 축사 지으려고 해요. 제 예상에는 한 140마리에서 150마리 정도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뭐 막말로 얘기하면 집을 짓는 거죠. 소 농장을 넓히기 위해서 축구장 반 정도의 땅을 구입했는데요. 이 또한 좋은 소를 본인들 손으로 더 많이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시작된 일이죠. 지금 1농장은 좀 규모가 적고 여기는 저기보다 한 배 이상 크거든요. 하면 저희들 판매장 하는 데서도 도움이 될 거고 저희들이 절대 한우만 한다. 좋은 소만 한다. 진짜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치. 우리 한우 많이 키우면서 우리 한우 200마리 화이팅 한 마리. 한우 200마리 화이팅! 오로지 고기만 바라보고 고기만 생각하는 고기쟁이 아빠와 아들. 그들이 꿈꾸고 노력하는 한 그들에게 한계는 없을 겁니다.